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오늘은 소보루와 함께 나누는 이솝우화 이야기. 이솝이라는 사람은 고대 그리스의 우화 작가예요. 우화라는 건 인간이 아닌 동물이나 식물에게 사람의 감정을 불어넣어 사람과 같이 행동하게 함으로써 그들 이야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유머를 통해 우리들에게 교훈을 쉽게 전달한답니다. 오늘은 황소와 수레바퀴라는 이야기로 찾아왔는데 과연 어떤 메시지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흥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 곁을 달콤하게 찾아갈게요. 제목 황소와 수레바퀴.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살고 있었어요. 어찌나 부지런한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 여러 종류의 가축들을 많이 모을 수 있었답니다. 이랴, 이랴. 아이고, 다 네 덕이다. 너랑 나 둘뿐이었는데 네가 나랑 열심히 일해준 탓에 가진 것 없던 내가 일이 많은 식구를 지니게 되었구나.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이렇게 농부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언제나 열심히 일해주는 황소를 가장 아꼈어요. 황소는 속으로 혼자 말했죠. 주인님, 전 저의 할 일을 할 뿐이랍니다. 때가 되면 먹여주고 재워주시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요. 다른 동물들은 황소가 나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집에서 놀고 먹고 자고 편하게 보냈지만 황소만은 아무 불평 없이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농부는 황소에게 무거운 짐이 가득 실린 수레를 매달아주며 이야기를 했지요. 자자, 이제 수확한 이것들을 팔러 장에 함께 가보자꾸나. 오늘은 좀 일찍 서둘러야겠어. 길이 멀고 무거운 짐들이 많으니 네가 수고 좀 해줘야겠다. 황소는 있는 힘껏 수레를 끌었어요. 질퍽한 물 웅덩이를 지나려니 온몸에 힘이 빠지는 듯 했지요. 그렇지만 쉬지 않고 땀을 뻘뻘 흘리며 묵묵히 수레를 끌었답니다. 그때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이고,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힘들어 죽겠네. 무슨 짐을 산더미같이 쌓아서든 온몸이 후두루둘. 내 다리가 부서져 버리겠네. 바로 뒤에서 따라오는 수레바퀴의 소리였죠. 하지만 황소는 그 소리에 신경 쓰지 않고 열심히 걸었어요.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힘들어 죽겠네. 이봐, 좀 쉬었다 가자고. 내 몸에 실린 저 짐들이 안 보이는 거야? 황소는 듣는 둥 마는 둥 말없이 앞만 보며 걷고 또 걸었어요. 아이고, 나 죽네, 힘들어. 삐그덕 삐그덕, 온몸이 삐그덕거린다고. 이 덜커덩 덜커덩 삐그덕 삐그덕 거리는 내 신음소리 안 들려? 이 소리가 귀에 몹시 거슬렸던 황소는 끌고 가던 수레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는 수레바퀴에게 말했답니다. 수레바퀴야,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참아.
쉬었다 가면 더 힘들어. 그러니 쉬지 말고 계속 가자. 황소가 조용히 타이르듯 말했어요. 그러자 수레바퀴가 참지 않고 투덜거리며 말했죠.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 줄이나 알고 하는 소리야? 난 쉬지 않고 달렸다고. 안 되겠어. 난 좀 쉬어야겠으니 멈춰. 참고 있던 황소는 마침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너는 짐만 싣고 있으면 되지만 나는 짐과 함께 너까지 끌고 가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엄살 좀 그만 피워. 너의 무게까지 모든 걸 짊어지고 가는 건 나야. 울고 싶은 쪽은 바로 나라고. 그제야 수레바퀴는 조용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멈췄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게으른 자는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 그러나 부지런한 자에게는 그럴 틈도 없다.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고 불평하는 사람 따로 있다 라는 말도 있는데요. 딱 오늘의 이야기를 보고 한 말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있답니다. 나의 짐이 가장 크고 무겁다고 나만 힘들다고 과연 얘기할 수 있을까요? 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